울산 현대가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 울산 분들이세요? 아니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 화이팅! 커피 있어요? 아, 김수기 선수가 울산 우승했다고 팬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 5,000개 그리고 저기 주스 한 3,000개 이상 갖고 와서 이렇게 그 찾아주신 팬들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이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경기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를 치르고 또 우승. 여기 모든 모임분들의 염원과 열정이 저 하나로 말해주잖아요. 뜨겁게 모든 분들이 기다린 시간이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영원하리라 울산.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킨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여기 있는 사람, 팬 여러분이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의 준우승 끝에 다른 주위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적을 보냈는데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떠난다 한들 거기서 우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사랑한 팀에서 우승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해서 또 도전을 했고 그게 진짜 결실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우승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 리그를 마쳤다는 우승으로 끝마칠 수 있다는 거에 기뻐서 안 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고 이제 그게 확정이 나는 순간이 나니까 이게 너무 지금 몇 년간 준우승을 봐왔던 그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많이 뭉클하고 감동적인 것 같아요. 나에게 울산 현대란 인생이다. 삶의 원동력. 이 기억이나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경기들, 여태까지 했던 경기들을 기대하고 그거를 곱씹으면서 계속 힘들 때나 그럴 때나 영상도 보고 이러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지금 이 순간에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우승을 한 거에 대해서 기쁨, 더군다나
저희가 시간도 꽤 오래 걸렸는데 이런 기쁨을 오랫동안 기다리신 우리 울산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더더욱 기쁩니다. 이날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버티고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기쁨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뭐 시즌을 하다 보면은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